재미가 없는 하루는 매우 boring, boring. 머릿속에는 온통 네 생각뿐. 멀어지지 못해 가까워져. 그래 그게 맞아 사랑은 pain. 널 좋아하니까 I'm rolling in the pain. 매일 생각만 하니까 I'm rolling in the pain. Oh God, please tell me she loves me. 푸른 바다 위에 눈부신 햇빛처럼 널 보고 있으면 널 갖고파. 지구 반대 변해지려 너도 달려가 내게. 너 후끈한 못 마주치는 앞에 내 성격을 내는 듯해. 오늘 밤 너와 내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paradise just like Buddha. 널 좋아하니까 I'm rolling in the day. 매일 생각만 하니까 I'm rolling in the day. I'm rolling in the day. 매일 생각만 하니까 I'm rolling in the day. I'm rolling in the rolling in the rolling in the day. I'm rolling in the rolling in the rolling in the day. Let's play 하나 둘 Let's play B1A4. 안녕하세요, B1A4입니다. 네, B1A4의 투마이스타 공찬입니다. 우리 반한 여러분 빠모닝. 안녕, 안녕, 곤방와 헬로우, 하이 하이, 굿 이브닝, 굿 이브닝? 아, 굿 이브닝 맞나? 맞구나. 안녕, 안녕, 비프터눈. 안녕, 안녕. 왜 혼자서 하는데 하나 둘 왜 하는 거예요? 그냥 허전해서요. 허전해서 그냥 하게 돼요. 습관. 사랑하는 공짠식이다. 사랑하는 바나다. 아직 저녁 안 먹었어요. 이따가 저녁은 우리 바나 레시피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이구, 직장에 지각했어요. 무슨 일 때문에 지각을 했어요?
감기를 깜짝 빨래 널고 있어요. 저도 이불 돌리고 있어요. 카톡 안 켰는데 카톡이 켜졌어. 일본은 지금 호우예요? 아이고. 가외 가는데 버스를 잘못 탔어요. 그럼 어떡해? 늦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지각해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아이고. 아, 오늘. 아, 홍콩도 비가 와서 난리가 났어요? 태풍이 오는 건가? 어이구야. 어쨌든 우리 바나분들 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알았죠? 뭔 일이랴. 아, 홍콩은 태풍. 꼭 피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콩 바나분들 조심하세요. 비 때문에 지각했어요. 오빠, 산들 샌드위치 어땠어요? 맛있었습니다. 샌드위치를 하나를 다 먹진 못하고 신우 형이랑 이제 시식용으로 급하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먹었는데 오, 괜찮았어요. 아주 맛있었어요. 좋았습니다. 아주 열이 나서 누워있어요. 어이구. 요즘 또 이제 여름이 거의 다 가고 가을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날씨가 엄청 쌀쌀해요. 그래서 바람들 진짜로 감기 조심하셔야 합니다. 큰일 나요. 그리고 모두 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큰일 납니다. 아, 별밤 기습 영상 떴어요? 오, 이따 나도 시간 되면 봐야겠다. 그리고 다들 아프면 안 돼요. 저 감기 안 걸렸어요. 밖에다 아까 회사 갔다가 밥 먹고 일 보고 들어와서 잠깐 졸려가지고 자다가 일어난 걸 뿐입니다. 그래서 목이 좀 잠겼습니다. 잠깐 낮잠을 잤습니다. 코맹맹 이거는 비염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시간 지나야 풀리는 거라. 밖에를 갔다 왔다니. 찬 오빠 밖에 나갔다 와도 회사예요. 어, 급한 상황이 있나 보네요. 사이렌 뭐지? 불 났나? 뭐야? 어쨌든 큰 사고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급하게 가시네요. 무슨 일이 있나 봐요.
큰일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투마이스타 TMI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Let's go! 집에서 못 키우던 강아지 드디어 집은 아니고요 온라인 게임에 강아지 키우는 게 나왔더라고요. 실제로는 아니지만 게임에서나마 귀여운 댕댕이 키우고 있어요. 이름은 똥개이고요 생일은 찬오빠랑 같아요. 제가 키우는 댕댕이 귀엽죠? 강아지 알레르기 있으신 찬오빠께 추천해드립니다. 혹시 이거 그겁니까? 이겁니까? 나랑 같은 건가? 삐지만 들려드릴게요. 설마 이거예요? 설마 이건가? 아, 이미 휴대폰에 있습니다. 앱스토어 이렇게 막 보다가 있길래, 어? 사이버로 온라인 강아지를 키워야겠지. 저도 이 게임 있습니다. 없는 게 뭐야? 없는 게 뭐야? 어딨어? 드디어 아이언 마스크.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바나 유고라고 해요. 지금 일 끝나고 하네다 공항에 가는 길이에요. 어디로 가냐면 바로 한국이죠. 금요일이랑 토요일에 아이언 마스크 보기 위해서 산들군의 노래 연기는 물론 복근 너무너무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뮤지컬도 있고 별밤도 있고 힘들겠지만 몸에 조심해요. 다이어트도 무리하지 마세요. 공찬이와 신우군도 많이 보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산들이 형의 아이언 마스크 노래 연기 아주 대단합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복근을 이야기하셨는데 복근 있어요. 그리고 산드레 형이 정말 열심히 다이어트한 그런 성과가 보이는 몸매입니다. 네네. 근데 어차피 후기는 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올렸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는 올리셨더라고요. 아니 올렸던데 SNS 올리잖아요. 이거 지금 다 올리더만. 지금 올리고 있구만 댓글로. 너무 헬쑥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산드레 형이 내 개인적인 의견은.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요. 몰라. 그냥 말 안 할래. 산드레 형 복근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거죠. 정말 있었어야 했나? 아, 너무 후다닥 후다닥 이어서 그냥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뭐
너무너무 우울한 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중2 하나 오하라라고 해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수학 시험과 역사 시험을 봤는데 수학 시험이 넘넘넘넘 어려웠어요. 그래서 점수가 진짜 잘 안 나오는 듯해서 너무 속상하고 우울해요. 내일 보는 과학 영어 시험을 마지막으로 이번 중간고사가 끝나는데 내일이면 시험이 끝난다는 걸 생각해도 기분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빠들의 조언이 절실합니다. 허허. 너무 수학 시험에 점수에 안 나왔다고 연연해 하지 마세요. 네. 일단 아직 중입니다. 시험이 앞으로 많이 남았어요. 중 이제 기말고사도 있고 중3 되면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있고 그거 알아요? 고등학생 되면 달마다 시험이 있어요. 달마다 모의고사 맞나? 달마다 또 있어요. 이렇게 속상해할 시간이 지날수록 없어요. 그만큼 이렇게 속상해하고 우울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과학 영어 시험 더 잘 보면 되죠. 지금은 이렇게 우울해하고 속상해하지만 금방 또 별거 없습니다. 점수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다. 솔직하게 중학교 때도 뭐 성적 이런 거 중요하지만 고등학교가 사실 더 힘들고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학교 때 놀아요. 괜찮아요. 고등학교 때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포기하지 말고 공부를 잘 챙기면서 또 내 몸 컨디션 잘 챙기면서 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 이럴 때 어떻게 하냐. 놀아야 돼요. 잘 안 나와. 괜찮아. 탈탈 털어. 그리고 놀면 돼요. 아 지금 이렇지만 다음 시험 때 더 잘 보면 돼. 그래서 딱 바로 그냥 털어버리고 놀고 다시 또 준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잘 보면 됩니다. 놀아서 망했어요. 중3인데 너무 노신 게 아닐까. 그러니까 놀기도 놀고 공부도 공부고 이렇게 딱 정해서 잘 맞춰서 하셔야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또 놀아라고 너무 또 놀면 안 돼요. 다 이거 딱 조절을 해가지고 잘 놓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어디였어? Play hard, play hard, work hard. 그래요. 다 노는 것도 어렵고 일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조절해서 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뭐야? 허허. 아침 브이앱 덕분에 오늘 아침에 집에서 밥 못 먹고 가서 학교 매점에서 사 먹을 건데 소세지, 빵, 핫바 중에 뭐 먹을지 선택해달라고 비포하이에 올렸던 바나요. 오늘 아침에 브이앱에서 핫바 골라준 찬오빠 덕분에 매점에서 친구랑 둘이 핫바 하나씩 사서 찬오빠가 오늘 아침에 선택해준 거라고 자랑하며 맛있게 먹었어요. 수업 시작 종이 치는 바람에 많이 남았던 핫바를 한입에 넣어버려서 좀 아쉽기는 했지만 다음에 선택할 일이 있으면 또 남길게요. 오빠 고마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비포 하이로 통해 바나분들의 고민거리를 이렇게 선택해주니 아 행복하네요. 또 매점 앞에서 얼마나 고민 많이 하셨겠어요. 진짜로 뭐 먹을까 하다가 시간 엄청 많이 가잖아요. 그러다가 방금 말한 것처럼 학교 종이 땡 쳐가지고 또 급하게 먹고 못 먹을 경우가 많잖아요. 뭐 반에 달려가면서 먹거나 그럴 때 엄청 많았거든요. 저는 뭐 먹을지 고민 많아가지고. 근데 바나는 이렇게 잘 먹었다니 다행이네요. 그래도 한 입에 먹었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좋습니다. 잠깐 또 힐링 타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을 저녁 하늘을 여름에 찍었는데 오빠들이랑 바나분들이랑 공유하고 싶어서 올려봐요. 이런 하늘 좋아하시나요? 되게 영롱하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집 마당에서 동생이랑 배드민턴 치기 전에 너무 예뻐서 찍었답니다. 오, 아니, 어플로 효과를 주신 것 같은데? 야, 너무 예쁘다. 요, 핑크 스카이. 그래요, 맞아요. 색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막 어플로 이렇게 효과 주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진짜 이거는 노을 끝판왕 딱그 저물 때 더욱더 뭔가 색깔 있게 만들고 싶어지는 이 컬러 필터라고 있어요. 제 사진도 이거를 어플로 할수 있어요. 오리지널이 최고지. 서프라이즈 생일 선물. 안녕하세요. 9월 19일 어제 생일이었던 바나 나레입니다. 어제 12시 땡 하자마자 많은 분들한테 축하를 받고 정말 기분 좋은 하루였는데요. 집에 와서 보니 깜짝 서프라이즈 선물이 도착했더라고요. 바로 비온에이프를 통해 알게 된 일본에 사는 아오이라는 동생에게서 온 선물이었어요. 전에 만났을 때 편지를 전달해주지 못했다며 주소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는데 편지와 함께 깜짝 생일 선물이 도착해 있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라 더더 놀래고 감동적이었어요. 오빠들을 통해 알게 된 많은 바나 언니, 친구, 동생들에게 많은 축하를 받아 정말 정말 기분 좋은 하루가 되었어요. 언제나 이 멋지고 아름다운 인연들을 만들어준 오빠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래 하나 신청해도 될까요? 스윗 거를 신청해 주셨는데, 와, 생일 축하합니다, 일단. 오, 이 바나 동생분이 엄청 우리 나래 바나를 잘 챙겨주시고 또 따라주시고 엄청 좋아해 주시는 게 느껴지네요. 편지를 전달해 주지 못했다고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고 이렇게 택배로 이렇게 보낸 그 정성이 진짜 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두 분의 우정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두 분뿐만 아니라 바나 언니 친구 동생분들 함께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제가 다 뿌듯합니다. 좋아요. 꽈당주의보. 안녕하세요. 데뷔 때부터 바나였던 20살 현아예요. 제가 평소에도 자주 넘어지는데 오빠들 콘서트 했을 때도 출근길 보러 간다고 뛰어가다가
갑자기 미끄러져서 뒤에서 따라오던 아는 동생들이 웃고 건물 안에 있던 다른 분도 제가 넘어진 걸 봤다고 하는데 정말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다른 스케줄에서는 퇴근길에서 따라가다가 밤에 계단인 줄 모르고 걷다가 넘어져서 산들오빠가 놀라서 돌아봤는데 세상에서 제일 창피했어요. 겨울에는 붕어빵 파는 곳 앞에서 친구랑 같이 가다가 혼자 넘어진 거 있죠? 얼마 전엔 초면인 친구 남친 앞에서 넘어지고 제가 중심을 너무 잡나 봐요. 오빠도 저처럼 갑자기 넘어진 건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신청곡은 또못본 거야. 이런 적 엄청 많죠, 저도. 뭐 예를 들면 계단을 오르는데 이제 두 칸, 아, 한칸한칸 오르다가 갑자기 이제 한 칸씩 계단이 져 있다가 그냥 쭉 평지로 한두칸 정도 평지 돼 있다가 한칸 다시 올라가는 그런 계단이 가끔 있어요. 어느 가게에 가면은 그럴 때 그냥 휴대폰 보고 가다가 이렇게 한 칸, 한 칸, 한 칸, 한칸 가다가 이제 두 칸짜리 그 계단을 지나다가 나도 모르게 넘어지진 않고 이렇게 헛발 디뎌가지고 깜짝 놀라가고 진짜 그때 심장 철렁하잖아요. 끙. 진짜 그때 진짜 이때 깜짝 놀래요. 조심하셔야 되고. 또 넘어졌을 땐 갑자기 넘어질 땐 이거는 아무래도 바나분들도 한 번씩 다 있을 것 같은데, 저, 뭐야. 샤워할 때, 샤워하다가, 다 있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샤워하다가, 아, 뭔지 알아요. 있어요, 있어요. 샤워할 때. 진짜 머리 감거나 아니면은 몸에 이제 바디워시 바를 때나 물로 헹굴 때나 밖에 나와서 이제 욕조 밖에서 나올 때 아니면 몸 닦을 때, 머리 말릴 때 이럴 때. 와, 진짜 이때 넘어지면 민망하고 또 아무한테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쿵 하고 넘어지면 혼자서 속으로 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물로 한 번씩 헹궈줘야 돼요. 화장실 주위를. 이제 바디워시나 샴푸가 묻어서 미끄럽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얼마나 민망해요. 특히나 집에 있어서 넘어지면. 이제 샤워하니까 다 맨몸이잖아요. 동생이나 부모님들 보면 얼마나 민망해서. 놀래가지고 달려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서 그냥 조용히 이러죠. 롱 헤어. 안녕하세요. 일본에 사는 매매예요. 오늘은 휴일이었으므로 갑자기 생각나서 오랫동안 길었던 머리를 싹둑 잘랐습니다. 실연 아니에요. 머리가 가볍다. 어디로든 날아갈 수 있겠어. 기분이 너무 좋아. 지금부터 투마이스타 라디오니까 더더더 기분이 좋아. 좋은 휴일이에요. 오늘이 휴일인가 봐요. 매일매일 라디오 고마워. 항상 바나의 마음의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변해보 사랑해요. 오.
또 이렇게 오랜만에 변화를 주는 이런 느낌 너무 좋죠. 뭔가 새롭잖아요. 오늘 아주 이렇게 머리도 싹둑 잘랐는데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위해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뭐 듣지? 스윗걸은 아까 들었고, 아침에 엔딩곡으로 들었습니다. 비욘드포의 못본 거야 듣고 오겠습니다. 네, 비욘드 에이프의 못본 거야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녁 시간을 책임질 반할 레시피 타임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와, 지금 장난 아니네. 반할 레시피를 이 안 한 동안 이 사진이랑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많이들 보내주셨네요. 잠깐만, 내가 안 한 게 있.. 안 한.. 아마 메론 주스부터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오, 우와! 자, 사진 잠시 아웃. 특이한 메론 주스 만들기. 안녕하세요. 전 중학생 희서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즐겨 먹던 음료수 레시피가 있어요. 그래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얼음컵에 암바사를 적당히 따르고 조금 녹여 놓은 메로나를 넣으면 돼요. 달달하고 맛있어요. 제가 한 2년 전부터 먹던 레시피예요. 오빠들이나 바나분들도 한번 드셔보시라고 올려봅니다. 했어요? 내가 했어요? 내가 안 했죠. 신호 오빠가 읽어줬지만 이렇게 사진이 없지롱. 내가 아침에 말했지롱. 사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더 한다고 알려주는 건 감사합니다. 이 산들이 형도 읽었어요? 어쨌든 나는 사진을 보여줄 거니까 축하한다고 해주세요. 두 번 읽힌 거니까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이거 보면 컵에다가 이 암바사 이렇게 따라가지고 이렇게 메로나를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메로나를 녹이면서 같이 먹는 거죠? 얼음컵에 같이 해가지고. 맛있겠다. 그러면은 포도주스 하면은 여기 폴라포 넣으면 되겠네. 그죠? 이런 방법이? 이렇게 먹으면 메론 맛이 강하려나? 메론 맛이 강하지 않을까요? 메론 맛 아이스크림이니까 메론 맛이 여러 개. 그리고 칵테일 같죠? 뭔가. 이렇게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융합해서 또 만들 수 있잖아요. 이제 우리 친구는 이제 미성년자지만 이제 어른 바나분들은 이 암바사 대신 소주. 바로 댓글에 나왔죠. 소주 해가지고 폴라포나 뭐 여러 가지 아이스크림들 해가지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이것도 뭐 했을 것 같고. 이거는 뭐 계란과 함께하는 칠리 소스. 내가 그냥 소스를 계란에 찍어 먹는다고 하시네요. 이거 딱 크게 이제 바나 요리 레시피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찍어 드신답니다. 뭐야? 이런 방법은 또 처음 보네. 고구마 링. 오빠들은 고구마 먹을 때 어떤 조합으로 드시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김치 올려서 우유랑 함께 먹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천해봐요. 우유는 고구마에 부족한 단백질을 채워주고 김치에 몸에 좋은 유일하게 나트륨이 많다는 단점이 있는데 고구마에는 나트륨의 배출을 돕는 칼륨이 풍부하대요.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좋고.
뭐야, 이게 고구마. 아, 고구마. 그리고 김치. 그리고 이걸 먹고 나서 목이 맥힐 때 우유를 드신다고 합니다. 역시. 오, 우리 바나 아주 잘 알아요. 퍼펙트합니다. 고구마 이렇게 딱 묵은지 딱 올려가지고 딱 먹으면은 따끈하면서 시원하고 달콤하고 매콤하고 그러고 이렇게 우유 딱 먹으면 고소하고 담백하고. 아,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네요. 겨울에 저렇게 딱 먹고 싶네요. 이건 뭐죠? 정말 별거 없는 라면 덮밥. 평소에 배는 고프고 라면은 먹고 싶은데 밥도 먹고 싶어 어쩌죠? 할때 만들어 먹는 요리라고 하기도 하고 좀 웃긴 라면 덮밥입니다. 평소 라면 물에 반 정도만 넣고 스프도 반만 넣고 졸이다가 마지막에 계란을 풀고 찬밥에 얹어 먹으면 간단하게 한끼 해결됩니다. 끓일 때 라면은 꼭 부셔서 넣어야 해요. 단점은 살이 찐다는 거. 맛은 누구나 상상하는 그런 맛입니다. 오. 이럴 때 저도 있긴 있어요. 그냥 라면 다 부시고 이제 진짜 뭐랄까 후레이 콤프라이트처럼 그렇게 부셔가지고 먼저 끓여요. 그리고 그냥 밥 넣어가지고 같이 끓여요. 그냥 그럼 라면 국밥이죠. 계란 이렇게 넣어가지고 라면 국밥이 되는 거죠. 얼마나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 젓가락으로 먹기 귀찮을 때. 아, 또 귀찮다고 또 이게 나오네. 귀찮아서가 아니라 밥이랑 같이 먹고 싶을 때. 뭔가 라면 먹고 밥 따로 먹으려면 못 먹을 때도 많잖아요. 배가 불러서. 근데 또 이렇게 먹잖아요? 다 먹어요. 뭔가 신기해. 야, 이거 맛있겠다. 이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 했습니까? 이거 했으면 설명은 안 읽으려고요. 너무 길어서. 했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했습니까? 아, 사진 보면 모르구나. 제목이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수영 끝나고 허기 전. 수영 끝나고 허기 진 배를 붙잡고 바로 딱. 꿀 정보가 있습니다. 했어요? 오케이. 네. 설명은 어제 방송 보시면 되고요. 아, 너무 길어요. 지금 배가 고파서 읽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배가 지금 등짝에 붙어 있거든요. 어쨌든 팁은 볶음 콩가루라고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는 사진만 보여줄래. 나는 사진 보여주고 형들이 읽은 거는 그냥 딱 읽은 거 해야죠. 안 읽었다고요? 읽었다고 하는데? 안 읽었어요? 읽었어요? 했어요. 했대요. 읽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배고플 타임. 실시간 순대 어묵 볶음 만들기. 이거 했나요? 이거 안 했어요?
오케이. 지난주에 장보는 김에 냉장고 열어보니 순대랑 어묵이 보이길래 만들어봤어요. 재료, 순대, 어묵, 양파, 고춧가루, 고추, 식용유, 간장, 매실액, 참기름, 올리고당, 다진 마늘, 볶음 참깨, 후추, 미리 만든 양념장, 물, 사골 육수. 이거는 같이 보면서 해야겠다. 뭐야? 네, 이렇게 재료가 준비되어 있고요. 만드는 방법. 먼저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순대를 썰어서 넣어요. 한번 순대를 찜해도 좋아요. 칼보단 가위로 잘라서 하는 게 더 편하다고 하십니다. 어묵, 양파, 고춧가루, 고추, 간장, 매실액, 참기름, 올리고당, 다진 마늘, 참깨, 후추, 미리 만든 양념장, 후라이팬에 1과 같이 넣어요. 끓이면 물이랑 사골육수를 부은 다음 5분 정도 뜸 들인 다음 불을 꺼주시면 맛있는 순대 어묵볶음이 완성! 팁! 추가로 자기 자신이 먹고 싶은 재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공천군도 나중에 만들어두세요. 아, 또 이거 안 돼. 아, 진짜 안 돼.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들어보세요. 좀 화날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보여. 자, 이게 어? 사진은 아, 그래. 괜찮아. 이따가 먹으면 돼. 하는데 영상 보면은 이 소리 어? 이 지글지글 자글자글 보글보글 딱딱 끓는 소리. 여기에다가 청양고추 팍팍 쳐가지고 매콤하게 탁 먹으면은 야 진짜 장난 아니겠다. 아 맛있겠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또 바나분들에게 우리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바나분들에게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라면이 먹고 싶다면? 다이어트 할 때 라면을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정말 다 포기하고 싶죠.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라면 레시피를 가져왔어요. 그냥 집에 있는 라면이면 됩니다. 영양소 업! 칼로리는 다운! 다이어트 라면 끓이는 법 시작합니다. 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읽지 않습니다. 형들이 읽었기 때문에 반하분들 눈으로 읽으세요. 그리고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포인트죠. 포인트. 재료법은 이렇고요. 이제 사진. 아, 라면도 땡기네. 라면도 땡겨. 아니요. 했으면 했던 거 또 읽을 텐데 지금 먹는 시간 이제 바나 레시피 시간이다 보니까 아니 못 읽을 것 같아. 그냥 눈으로 읽었던 건 눈으로 읽고 사진 영상 함께 보십시오.
힘드네, 힘들어. 두부도 좋다. 두부도 좋을 것 같아요. 부엌 BBQ 레시피 with chef Yuin in the house.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에서 하는 바나 유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리는 진짜 잘 못해요. 제가 요리하면 제 부업을 태워버릴 BBQ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배도환 경찰님, 날 체포해줘요. 했어요?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재료가 아니라 요리 레시피가 너무 간단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요리라고 여겨지죠. 부엌을 요리했어요. 이 요리는 This kitchen is on fire. 부엌이 불이 났음 라고 불러요. 엘리샤 키스의 Girl on Fire 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어떻게 먹냐. 스텝 1.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린다. 스텝 2. 무기를 고른다. 음식을 집는다. 입을 연다. 아 냠냠냠 이렇게 먹는다. 돈가스 덮밥이죠. 맛있게 생겼네요. 뭔 요리야? 아 무슨 삐지야? 삐지가 귀엽네요. 냠냠냠냠냠냠냠 그러네요. 김치전은 뭐다? 이건 레시피는 그냥 간단한 레시피는 간단하니까 김치전은 김치전 이렇게 해가지고 마요네즈를 찍어 드시네요. 혹시 드셔보신 분 계시나요? 처음 들어보네. 마요네즈를. 나는 저는 다 그거 김치 아니 김치를 간장에 그 청양고추 썰어가지고 식초랑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매콤하면서. 이거 처음 듣죠? 저도 처음 들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카롱도 만드네요, 우리 바나분들. 와, 짱이다. 능력자잖아. 이거 봐. 잘 만들었다. 마카롱. 네, 어제 했어요. 그래서 사진이라도 보여드리려고. 라면에 빠질 수 없는 양파도 했죠? 영상이나 봐야지. 오늘 저녁은 계란 두 개 송송 푼 라면입니다. 그렇습니다. 라면 때려야겠다. 안 되겠다. 라면이다. 라면이다. 라면 먹겠습니다. 제가 라면 먹으실 분 많을 것 같은데 그분이 제가 한 명입니다. 이 바나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왜 겹치는 게 많냐면 어쨌든 간에 재료법도 있지만 사진이 포인트란 말이에요. 영상이랑 이제 완성이 된 그 요리들의 그 사진을 봐야 돼요. 특히나 이 저녁 시간에. 그래서 바나분들의 메뉴를 결정해주고 여러 가지를 해주기 때문에 또 제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저녁 메뉴도 결정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봐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레시피는 아침에 하자고요? 안 돼요. 아침에 하면 더 힘들걸요? 왜냐면 아침에 바쁘고 정신없고 먹을 시간이 없잖아요. 또 준비하고 이동하느라 그래서 아쉬우니까
저녁이 나요, 차라리. 뭘 먹을 수 있는. 신기하네. 김치찌개인데 여기에 돼지고기나 참치가 안 들어간대요. 그래도 괜찮다고 맛있다고 하시네요. 오, 하지만 나는 김치찌개는 무조건 돼지고기가 들어가야 돼. 참치, 돼지고기 무조건 뭐라도 들어가야 돼. 저는 그렇습니다. 요즘엔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닭볶음탕 재료들을 준비한 다음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한 다음에 그리고 양념. 솔직히 양념이 정말 어떻게 보면 만들기 쉽지만 그 어느 정도 넣어야 될지 그런 방법을 잘 모르잖아요. 고민. 두 큰술인가? 반 큰술인가? 이렇게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최고인 것 같아. 양념으로, 시중에 파는 양념으로 이렇게 하는 이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나머지로 이제 이렇게 양념을 하고 그 이후에 뭔가 더 매콤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여기 청양고추 여기 넣고 이런 방법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현명해요. 그렇죠. 혼자 사시는 분들께서 아니면은 정말 오늘은 양념장 하기가 힘들다 할때 이렇게 먹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욱은 국물 치즈 떡볶이 좋아서 이거 무조건 했을 것 같고 영상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떡볶이를 봤지만 아까 그 라면의 파장이 너무 컸습니다. 오늘 저녁은 라면입니다. 좋아, 라면. 좋습니다. 바나나 레시피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막간을 이용해 N행시 몇개좀 해보겠습니다. 공찬군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폴라포 삼행시. 폴, 폴란드, 라, 라스베가스, 포, 포르투갈. 이세 나라 여행 가고 싶네요. 나만의 배낭 여행 장소예요. 깍깍 스무스하고 깔끔하네요. 괜찮습니다. 바람. 와, 오늘의 바람 세기가 장난 아니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겉옷이라도 챙겨올 걸 아니면 따뜻하게 입고 올 것을 너무 후회되네요. 오늘 추위에 떨게한 바람으로 이행시 지어보려고 합니다. 바. 바람이 강하게 불어온 것은 저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람. 암으로 이제 하셨어요. 람시를 주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그 반대의 신호일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주 좋아요. 통학으로 N행시. 통학하는 친구와 같이 말하다가 나온 말. 학. 학교 가기 싫다. 학교 가는 한 시간이 너무나도 피곤합니다. 그렇죠. 힘내요. 힘내라고 해달라고 해주셨네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도 친구분들과 함께 으쌰으쌰 해주세요.
와, 학교 가는 시간이 2시간 반이라고요? 와, 진짜 오래 걸리네. 거의 서울에서 순천이에요, 기차 타고. 설마 그렇게 등교하시는 거 아니죠? 진짜 힘드시겠다. 진짜 가면서 진짜 힘들고 심심하시겠다. 어떡하니. 그래도 이렇게 비포 라디오 들으시면서 조심히 가십시오. 아이고. 9시 수업이면 5시에 일어나? 아, 대학생이신 건가? 진짜 힘드셨네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비포 하이도 몇개좀 해볼게요. 비포 하이 띠링 염색하고 싶다. 제가 작년까지 염색을 엄청 했어요. 초코 브라운으로 시작해서 레드 와인, 보라색, 레드 브라운, 로즈 브라운, 블루 블랙, 금발, 카키, 심지어 초록색으로도 염색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머리가 상해요. 너무 상해요. 탈색을 해야 나오는 색들로 주로 염색을 해서 머리가 뚝뚝 끊기고 머릿수도 반 이상이 준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검은색으로 염색을 하고 아직 검은색이랍니다. 교수님들도 이제 염색 안 하냐고 물어보시고 선배들 동기들도 이제 머리로 자기 개성을 나타내는 거 그만할 거냐고 물어봐요. 무엇보다 제가 염색을 하고 싶어요. 제 머리를 위해 염색을 하지 않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염색을 할까요? 염색을 한다면 무슨 색으로 할까요? 추천해주세요. 저는 일단 올해는 염색을 스탑 하시는 걸로 저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머리가 최대한 좋아지는 상태까지 저는 잘그 검은색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면 또 이제 가을, 겨울이다 보면 또 뭔가 따뜻한 색이 좋지 않습니까? 건강한 모발을 위해 잠시 스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염색을 하신다면 은발 어떠세요? 은발 괜찮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또 하고 싶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또한 거는 한번더 하기에는 좀 그렇고 나중에 또 염색할 시기가 오면 바나분들에게 또 추천 받아가지고 또 염색을 해봐야겠어요. 바나분들이 또 나에 대해서 잘 아니까 어떤 색이 어울릴지 또 추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금발도 했잖아요. 금발. 이제 다른 색 해보고 싶어요. 비포 하이 띵 셀카 포즈 추천해줘요. 비포 하이 맨날 똑같은 포즈로 셀카 찍는데 새로운 포즈로 셀카 찍고 싶어요. 어떤 포즈가 이쁘게 귀엽게 나올까요? 추천해주세요. 셀카 포즈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저도 셀카 포즈는 거의 다 비슷한데. 뭐 다르게 찍으려면 주위에 사물을 이용해서 찍으시던가 아니면 간단한 액세서리들로 함께해서 찍으시던가 아니면 뭐 사탕 제가 사탕과 함께 찍었었죠 며칠 전에 사탕과 함께 찍으시던가 아니면 지금 이 사진처럼 어플의 힘을 빌려서 여러 가지 표정을 지으면서 찍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반하 여러분!
오늘도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이제 또 저녁 시간이잖아요. 우리 바나분들 또 저녁, 맛있는 저녁 먹어야 하고, 또 학교, 퇴근 마무리하는 바나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잘 마무리 하셔서 조심히 가시는 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퇴근 잘 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벌써부터 밥을 많이 드시는군요. 삼겹살 먹어요. 마파두부 먹어요. 집이에요. 덕분에 재밌었어요. 저도 덕분에 아주 재밌는 시간,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바나분들과 함께여서. 좋아요. 실시간 비 오는 밤 하이래요. 네. 나는 머리를 자르러 가려고 한다. 찬이 요즘 긴 머리 아니면 짧은 머리 좋아해요? 모르겠네요. 그냥 살짝만 커트하세요. 그냥 그 무거운 머리를 속치는 느낌? 응? 그게 낫지 않을까요? 긴 머리 추천. 긴 머리 단발머리. 긴 머리. 그냥 속만 치는 걸로 가볍게 살짝만 하고, 네, 앞으로 이제 다가올 가을과 겨울을 대비하셔야죠. 춥잖아요, 이제 두피가 차가워한단 말이에요. 네, 우리 바나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비욘의 포 투마이스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B1A4에 걸어본다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하나, 둘, 행복하자! 바다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도난 지금 버겁다 불안한데 바라보는 딸을 쓰는 아이같이 그대 눈물이 돌아서는 내 어깨를 잡는다 이별은 달지만은 괜찮아 아프지만 그대 그림자 안에서 발을 빼 우리 반지도 빼 점점 멀리 들더러 본다
사랑.